인사하고 하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슴 운동하겠습니다. 어우, 야. 장비. 잠깐만, 이거.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장비값은 이제 로크핏으로 청구하세요. 로크핏. 로크핏 요즘에 장구 잘 되니까.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내가 네 살 많아. 원래 싸가지가 없어갖고 동갑처럼 보이는 거야. 아, 제 욕을 한 것 같은데 잠깐. 저 노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호. 열. 오, 무거워. 오. 야, 이거 두 세트부터 이렇게 무겁게 하냐? 아, 올림피안 이 정도 들어야죠. 야, 잠깐만. 나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 진짜? 어. 하나. 둘. 한 12개 했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정현이가 가슴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니. 저도 운동 방식을 정현이한테 좀 배운 걸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조정현 선수 딱 어깨에 잡아놓고 팔꿈치 관절을 끝까지 쓰면서 하는 편이에요. 완전 수축을 정말 강하게 가져가는 편이라서. 다섯. 일곱. 일곱. 여덟. 아니야, 여덟. 형, 10개. 아홉. 어, 잠깐만, 그쪽 당기면 이쪽이 안 가. 아, 이상한. 이게. 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 원래 잘 이런 먹...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내는 거지, 이제. 하나. 둘. 여섯. 야. 아, 맞다. 아, 맞아. 아홉.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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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옆에서 땡기는 척 하면서 힘 약간 다르게 주더라고, 방금 전에. 아니에요. 둘. 셋. 와, 정현이는 수축을 진짜 강하게 가져가요. 빵! 치듯이. 얼굴도 수축이 좀 많이 되죠. 안면 프레스. 어, 정말 무거워, 형. 아, 우와. 혈압이 올라가시는 게 육안으로 보여요. 아, 혈압이 아니라 보갑. 보갑입니다, 보갑. 욕하는 거지. 너 왜 가슴 운동하는데 면상으로 하고 있냐. 방금 조정현 선수가 130을 했는데 저도 130을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슈퍼비스트 보호대를 껴야 돼. 약간 핑계. 아니. 하나, 둘. 이야. 하나. 왜? 아, 붙잡지 마, 붙잡지 마. 네. 셋. 넷. 아, 와. 아, 형. 아. 형, 덤벨은 되게 잘 되는데. 변명으로밖에 안 되겠지만. 제가 사실 덤벨은 좀 잘 들거든요. 와. 웨이트 4시간 vs 딸이랑 롯데월드. 딸이랑 롯데월드 2시간이 훨씬 힘들어요. 이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이 털려. 딸이 둘이잖아. 하나, 둘, 셋. 우와. 와. 왜? 셋. 아홉. 열. 40. 표정이 그럼. 아, 지금 영상이라 욕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표정이. 아, 마음대로 올려. 아, 진짜요? 40까지 밖에 없어요. 올려, 올려. 여덟. 어, 형. 너무 무거워요. 조금만 쉴까? 오우씨. 넷. 다섯. 잘하는데요? 여섯. 일곱. 한 번 더. 아. 머리를 벤치에 댈듯 멜듯 하게 만드시네요. 아, 형 머리를 좀 떼고 한다는 뜻이에요. 아, 거북목이라 그래. 자. 조정현 선수 치열이 돼요. 치열? 네, 이거 다 라미네이트야.
진짜. 뭔가 공원에서 기울기 먹이 주실 것 같아. 나? 갑자기. 혹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어우 씨. 플라이 했나? 아, 플라이 해야겠다. 어? 플라이 해야죠. 머신으로? 눕질 못하겠어. 셋. 넷. 여섯. 마지막. 아, 이 마지막 하나를 멈추는 건가요? 제가 맡아왔습니다. 오늘 보신 최종 중에 제일 많이. 이 제일 신나요. 와, 이거 잘 먹어요, 형. 진짜 잘 먹어. 와. 나는 이거 써보니까 나한테 너무 하드한 것 같더라고. 엄청 여리시네요. 너무 단단한 것 같더라고, 느낌이. 형, 고개를 살짝 누워봐요, 차라리. 네. 아니, 진짜로, 형. 진짜로요. 아, 왜 이거는 웃긴 게 아닌데? 잠깐만. 아, 새끼 일부러 웃겨가지고. 네. 이거 근데 지금 꿀팁이에요. 다시 좀 천천히 잘 풀어주세요. 예? 네? 목을 풀어달라고요? 살짝 흉추를 들고 살짝 눕는 각도처럼 돼야 흉곽이 열려서 가슴 데미지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이완할 때 숨 들이고 폐로 들이마시고. 네. 어우 무거워. 씨. 진짜 근데 야 너무 무겁게 중량이 그대로 와요. 진짜 무거워. 뭐야?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난 방금 전에 되게 무겁다고 했는데. 둘. 넷. 아홉. 우와, 너무 무거워요. 와. 김우. 난 내일. 하나. 둘. 셋. 우와. 지금처럼 형 그렇게 이완했을 때가 잘 먹는 것 같은데? 끝! 끝! 이거 좋다. 이것도. 이거 좋지, 스미스. 네. 이 스미스 이거 뭐지? 내가 굳이 이 스미스를 하려고 한 이유가 그냥 아틀란티스 하나 스미스 들어왔다고. 넷. 넷. 아홉. 열. 정현이는 정말로 관절을 막 팍팍 쓰면서 하는데도 가슴에 다 꽂혀. 물에 빠지면 가슴밖에 안 뜰 것 같아. 여섯. 일곱. 여덟.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못해, 못해. 어우씨, 여기 왜 안 꽂혔어. 이렇게 옛날 원판들은 같은 20kg인데도 막 중량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팔 좀 치워주시면 0.5kg씩 차이 나고 해서 팔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매직으로 이렇게 키로수 다 적어놨었어요. 하나. 둘. 보졌어, 보졌어. 셋. 와. 와. 잠깐만. 너 지지받았어. 너 지금 몇 개 한 거야?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그거밖에 못했어? 아, 형 진짜 들어봐요. 아니, 형, 형 차례예요. 하나, 둘. 와, 씨, 너무 무거워, 진짜. 뻥이 아니라. 하나. 야, 미안하다. 야. 맞아요. 야, 내가 걸게 되죠. 좋아. 걸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니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여드름이. 원래 묵지는 안 가나. 그냥 해? 그냥 비어있는 거 해? 아니, 형은 근데 진짜로 약간 비어있는 거 위주로 하는 편이라 루틴이 따로 안 정해놔가지고. 일단은 정현이가 가슴이 주무니까 정현이가 하는 거 위주로. 끝났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조정현 선수와 가슴 운동을 해봤습니다. 완전 개털렸습니다. 제가 털린 건 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운동하면서 너무 까불거리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근데 운동은 잘 됐어요, 되게. 항상 정현이랑 가슴 운동하면 잘 되는 편이라. 저도 형이랑 그냥 원래 이렇게 영상이 아니더라도 원래 운동할 때 이렇게 형이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형이랑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 빨리 가고 좋습니다. 운동도 잘 되고 저도 배운 점이 되게 많아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